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은 미니 믹시 큐즈 피규어를 공개하는 날. 짠! 이거 보세요. 미니 믹시 큐즈 미스테리 피규어가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여기에 각각 두 개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피규어가 들어있을지 베리와 함께 개봉해 볼까요? 충충! 첫 번째 상자를 뜯어보겠습니다. 빰빰. 짜잔! 여기에 보면은 이거 피규어를 설명해주는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먼저 어떤 나와줄래? 두둥! 야! 귀여운 두 마리의 믹시 퀴즈가 나왔는데요. 아마 얘는 헬멧을, 모자를 쓰고 있는 애고요. 얘는 핫도그인데, 핫도그다! 핫도그다! 핫도그 피규어가 나왔어요, 친구들! 핫도그다, 핫도그! 이야! 친구들, 핫도그가 나왔어요, 핫도그! 핫도그! 냠냠냠 핫도그! 저번에 베리가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어딨지? 여기서? 레가시. 핫도그!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두 번째 피규어는? 옷이 입혀져 있고요. 우리가 먼저 맞춰봅시다. 친구들, 이 친구는 뭘까요? 일단 선글라스를 쓰고 캡모자를 썼고요. 앞에 약간 차 정비소 하는 직원같이 생겼어요. 그쵸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 있다! 오! 친구들! 마텔 레이서래요. 마텔 레이서. 레이서. 슝! 두 번째 박스. 둥둥 두루둥. 짜잔! 여기도 설명서는 어김없이 들어있고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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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뭐죠? 여기에는 꼬리가 달린 친구인데? 꼬리가 달려있고요. 와! 얼굴 봐봐요, 친구들.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고양이. 고양이처럼 생겼고, 눈 옆에 하트가 있어요, 하트. 근데 왜 머리가 하나밖에 없죠? 응? 얘, 한 명은 대머리인가? 여기 있었네요. 놓칠 뻔했네. 이 친구가 이렇게 가발, 모자를 씌우면은 냥! 귀여운 고양이가 됐어요. 그쵸? 이 친구는 여기 있다! 피어스의 핑크캣이네요. 핑크캣. 이름도 굉장히 이 친구랑 잘 어울리는 핑크캣이에요. 리본도 달려있고 여기 하트도 있고. 얘는 울 때도 엄청 애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날 것 같아요. 미용 미용. 자, 네 번째 피규어는 이 친구는 뭘까요? 양갈래 머리. 귀엽네요. 이거 머리 뒤에서 보니까. 그쵸? 앞에서 봐도 물론 귀엽지만. 나우티컬. 나우티카. 나우티카. 친구인데, 여기에 나온 이 친구인데, 나우티컬. 뭐지? 친구들! 이 친구는 지금 항해사 옷을 입고 있던 거였어요. 어쩐지. 시원시원하더라고요. 항해사래요, 항해사. 오, 멋있는데요? 세 번째 박스! 빠! 강력 있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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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와! 자, 예쁘게 나왔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이 나왔는데, 얘는, 얘 되게, 베리 취향이야. 거꾸로 썼다. 우와, 얘는 알프스 소녀같이 생겼어요, 친구들. 그쵸? 유르레이. 친구들, 여기에 컨트리 걸. 시골 소녀래요. 컨트리 걸. 왠지 목장에서 자란 여자아이 같지 않나요? 소도 잘 몰 것 같고, 양치기도 잘할 것 같고. 이뻐요. 치마가 나플나플 치마예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치마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금발머리인 게 너무 귀엽네요. 여섯 번째 피규어는 이 친구는 얼굴부터 봐봐요. 친구들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아. 이 친구도 여자네요. 흑가머리를 하고 있는 초록색 흑가머리. 이 친구는 파티를 좋아할 것 같이 생겼어요. 뭘까요? 여기 있다. 아티스트였어요. 어쩐지 얼굴에 심상치 않게 여기에 타투가 아닌 뭐라고 하죠? 여기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베리도 한번 페이스 페인팅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박스. 이 상자를 뜯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노란색 머리. 와, 이 친구는 뭐죠? 머리가 아주 곱슬에 예쁜 하트핀을 해놓고, 네. 왜 팬티만 입고 있죠? 팬티만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있다. 아하! 이 친구가 팬티만 입고 있던 이유가 있었네요. 서퍼걸이래요, 서퍼걸. 친구들, 서퍼가 뭔지 알아요? 파도 위에서 이렇게 보드를 타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거죠. 서퍼하는 걸. 오! 머리도 엄청 자유분방하고, 이게 래쉬가드의 수영복이었어요. 여덟 번째 피규어는, 얘는 머리가 아니라 투구인데요? 짜잔! 친구들, 이 뭐 같이 생겼어요? 로봇 같아요. 은색으로 보자고, 로봇. 그리고 눈이 엄청 반짝반짝해요. 눈에 별이 박혀 있어요. 마치 베리처럼. 그리고 여기에 로켓을 갖고 이렇게 그려진 책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있다! 아! 친구들, 딱 봐도 이거 우주비행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우주비행사래요. 어스트로넌걸. 멋있죠? 이게 우주비행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얍! 자! 차! 여기도 되게 신기한 게 많네요, 친구들. 이 머리 봐봐요. 브릿지가 있어. 머리에. 이 머리의 주인공은 아마 이 친구겠죠? 짜잔! 예쁘다! 검은색 캉캉 치마에다가 옆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고요. 머리에는 브릿지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마텔. 역시 마텔 쇼퍼였어요. 쇼퍼. 쇼핑하는 사람이죠. 쇼퍼. 짜잔. 굉장히 멋쟁이죠? 쇼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기를 좋아하니까 멋쟁이를 꾸며주세요. 마지막 피규어는 짜잔! 에메랄드 색깔. 나 아까 얘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 얘는 바로 아티스트였어요! 아티스트 쌍둥이 나와. 일로 와. 우리 쌍둥이가 생겼네요. 아티스트 쌍둥이. 얍! 자, 이렇게 미스테리 박스 5개를 뜯어서 총 10개의 피규어를 개차했어요. 일단 울트라 스페셜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베리는. 친구들, 스페셜한 거는 3개는 뽑았어요. 핑크캣, 핫도그, 우주소녀. 이렇게 3개 스페셜한 거 뽑아서 베리는 베리베리 기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0개의 피규어를 다 뽑았는데, 지난번에 베리가 뽑았었던 그 스플레이 세트 안에 들어있었던 피규어들을 더블로 볼게요. 일로 와. 와글. 마리텔 같다. 그쵸, 친구들? 짠! 베리가 다 모은 마이 위닝 믹시 큐즈 피규어들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나 모았어요. 22개. 22개 중에서 스페셜한 친구들. 짜잔. 난 귀엽죠? 스페셜한 친구들은 유독 귀여운 것 같아요. 얘는 피자 가게, 얘는 페스토어, 그리고 얘는 의사, 얘네는 피스트니스 스튜디오, 얘네는 카우보이, 미스테리 피규어에서 나온 거, 그리고 얘는 잊어버렸고, 얘는 카츄리걸, 얘는 승마하는 애들. 맞아, 얘 둘이 승마하는 애들. 그리고 이 친구는 항해사. 이 친구는 컨트리걸. 이 친구가 레이서. 이 친구가 서퍼걸. 이 친구가 쇼퍼. 이 친구는 아티스트 둘. 이거 모으는 재미가 아주 대단하겠는걸요? 빨리 더 다른 스페셜한, 울트라 스페셜한 거 한번 모아보고 싶어요. 울트라 스페셜에는 자유의 여신상, 라이언, 타코, 그런 게 있네요. 지금까지 베리의 마이 위니믹시 큐즈 피규어 언박싱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